여기 저 담당자들이 계신 거 아니? 네,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 준비가 되셨으면 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오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국회 토론회 예, 좌장을 예, 맡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성과를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이를 통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 생존권보호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민생우선실천단이 주관하여 오늘의 이 자리가 예,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우선 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제가 민생현장으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생과 사를 놓고 도로를 달리는 그 화물자동차 노동자들께서 안전운임제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니 꼭 지켜달라는 그런 호소의 말씀을 당시 듣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과로, 과속, 과적을 막아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원활한 물류운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봤더니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사망자 중에서 64.8%가 화물 차주였습니다. 주 원인 중 하나가 장시간 운전이라는 점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폐지된다면 대다수의 화물 노동자들은 또다시 목숨을 건 졸음운전, 과속운전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화물 노동자들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의 안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주와의 갈등으로 운송 대란이 발생하면 물류산업과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제대로 된 성과 분석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극적 협상으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세부사항들은 국회를 열어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당 박영순 조소보님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만 열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민생 외면으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입법 심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연구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토교통부의 합의와 그 이행에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안전운임제 입법화 논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합니다. 오늘 화물운송업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성홍모 부연구위원님과 또 귀한 시간을 내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이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최인호 팀장님과 박영순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팀 소속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우선 실천단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가지고 향후 입법의 대안과 또 보완을 통해서 우리 화물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입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모두의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추가로 더 보탤 얘기는 없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2018년부터 이 일몰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일무제를 전제로 해서 용역을 시범 실시를 한 바 있죠. 그때 일몰제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시범 실시를 통해서 그 장단점을 분석한 이후에 그 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앞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요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한 바 교통사고 건수도 줄었고 부상자도 줄었고 수입은 늘었고 또 월평균 업무 시간도 감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그 안전운임제의 성과는 이제 검증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요 관련 당사자의 한 축에서는 여전히 일몰제를 연장하자는 뜻도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연구 영역 결과 여러 가지 성과가 검증된 바 국회의원이 구성되면 이제는 이 법안이 일몰제를 폐지하고 실제로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참석해 한 이유는 우리 당이 이 법안을 반드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딱지를 띄고 이 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이제 시멘트나 컨테이너뿐 아니라 다른 화물 운송 영역에서도 안전운임제가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도가 안착되고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모아서 이 제도가 더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정책위장으로서 드리는 바입니다. 거듭해서 어려운 가운데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함께 힘써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사 말씀을 해주신 박홍문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 이 두 분 인사 말씀해 주셨고요.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소병원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약하시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시기도 하셨던 우리 조호섭 의원님께 하셨습니다. 네. 네. 또 관련해서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활동하셨고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수진 의원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오영환 원내대변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제가 소개에 빠지신 분 있으시면 우리 실무진께서 저한테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오늘 발제와 토론자를 함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한국교통연구원 성흥모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국회입법사무처의 구세주 조사관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화물연대본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최진아 상무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 이준봉 실장님, 네,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국제운수노련의 임월산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다음 순서로 토론회의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좀 인사하시고 가셔야 될 분도 계시고 해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는 순서를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을 위해서 좀 그 네 분께서는 또 발제자 토론자분께서는 이 앞쪽으로 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대표님들은 앉아 계시고요. 예, 그 뒤쪽으로 같이 예,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자, 그러면, 네. 계시고요. 기념 촬영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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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수진 대변인께서 한번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석하셔야 될 분들은 자리를 좀 예, 비워주시고요. 예, 우리 주 발제자께서 가운데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홍근 대표님 자리로 예, 네임택을 갖고 좀 옮기셔가지고 예, 같이 앉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옮겨주시고요. 네, 오늘 토론회 함께 해주신 분들, 특히 우리 취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토론회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려운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예, 말씀을 예, 드리겠고요. 오늘 뭐 내용 있는 토론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연구원의 성웅로 부연구위원님의 발제의 말씀을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 성모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제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제 도입 및 운영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화물차 안전운제 성과지표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와 그리고 성과분석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연구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전운제 제도 시행에 따라 영향분석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3년 1문제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과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영향 모니터링 요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화물 운송 시장이나 그 안에서 운수사 대응이 어떻게 되고 차주 운행 환경이 어떻게 되고 차주 위험 요인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안전 운임 시행 전후에 어떻게 그 영향 요인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큰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과 지표를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 조사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 분석을 하고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해서 제도 성과 평가를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게 전체적인 큰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운임제 도입 및 운영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먼저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임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66년부터 93년까지 인가 운임제가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97년까지 신고 운임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 운임제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08년부터 12년까지 잠깐 표준 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2019년부터 안전 운임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어왔다는 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임제도 변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운임제 추진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개정이 돼서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됐고요. 2019년 4월에 안전운임 6월에 화물자동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안전운임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11월에 운영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 12월에 컨테이너 시멘트 안전운임이 한번 고시가 됐고요. 그리고 21년 3월에 또 한번 운임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에 운임이 고시됐고요. 철강 카고 운송 원가는 20년 8월에 고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 21년 6월에도 철강 카고 운송 원가가 고시가 됐고 그리고 22년 6월에도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유가 연동에 따라 그 유가가 변동되면 운임도 변환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운임 변동 고시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말씀드린 게 안전인대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인재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적절한 운임 보장을 통해서 과로, 과속, 과적을 근절시켜서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운임제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이고요. 그리고 안전운송원가에 해당되는 건 철강제와 일반형 운송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료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 그 최근에 그 많은 질문이 안전운임제 차량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화물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한 51만 대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화물차는 44만 대, 약 45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특수차는 6만 6천 대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피견인 차는 좀 제외를 해야 됩니다. 뒷부분에 트레일러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운전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상 대수를 추정할 때 좀 제외를 하는데 그거를 제외한 사업용 화물차는 한 45만 대 되고요. 그 특수 화물자동차 중에 이제 견인차에 해당되는 게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컨테이너 차량은 약 2만 3천 대 그리고 시멘트 차량은 약 3천 대로 전체 한 약 6% 가량 사업용 화물차 정도에 해당되는 게 안전운임 적용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전운임 중 개요에 대해서 좀 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주는 운임을 안전 운송운임이라고 하고요. 운수사업자가 차주한테 주는 걸 안전위탁운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위탁운임은 차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와 차주 소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전운송운임은 차주 위탁운임에 더해져서 이제 운수사의 고정원가와 운수사의 변동원가 이율을 더해져서 이제 운송운임이 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표자료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운임의 위원회 구성은 공익대표 4인, 화주 3인, 운수사업자 3인, 화물차주 3인 총 1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절차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원가조사를 수행을 하고요. 안전운위원회 이 조사 결과를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운위원회 그리고 품목별로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운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운임 결과를 산정하고 시장에 적용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운임제의 성과지표 선정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지표 선정 절차는 물류정책, 도로안전, 도로건설, 항공 등 성과지표 현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우선해서 후보 성과지표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성, 명확성, 구독성, 측정 가능성 다양한 것을 고려를 해서 이제 데이터 취득 가능성을 검토한 후 1차 성과지표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주 차주 운수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2차 성과지표를 선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최종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자료 14페이지에 성과지표 선정 결과를 잠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5대 분류 48개 지표가 선정이 되었고요. 교통안전 개선 지표는 교통사고, 과속, 과적, 차량관리 관련된 11개 지표가 선정이 됐고요. 고용근로 지표는 고용, 근로, 운임 관련된 11개 지표 그리고 시장 경쟁력 지표는 시장 규모, 거래 구조, 시장 경쟁력 관련된 12개 지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화물 물동량 운송 지표는 물동량과 운송에 관련된 9개 지표가 선정이 되었고요. 정책 집행은 및 제도 시행 지표는 정책 집행 부분의 두 개 지표, 제도 시행
관련 분야 3개 지표 총 5개 지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 안전운제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 지금 선정된 결과들을 지표대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기본 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석 기준 연도가 작년에 이 연구 영역에 수행됐기 때문에 분석 기준 연도는 2021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 48개 지표 결과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1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개선 지표입니다. 전체적으로 사고 발생, 부상자 수, 사망자 수, 과적 단속, 과속 관속,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고 발생 건수는 약 2.3% 감소되었고요. 부상자 수는 8.2% 감소되었습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4분 정도 더 사망하신 결과가 나타났고요. 과적 단속은 1.3% 감소하고 과속 단속은 1.8%가 증가한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경찰청이나 국토부 통계 자료로 산출된 안전 개선 지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는 화주, 차주, 운수사들대로 설문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이나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게 좀 이해 주체별로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고요. 그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는 결과는 과적 시멘트 과적 부분에는 차주, 운수사, 화주 모두 과적이 많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근로지표에서는 저희는 고용지표와 고용지표 중에 순수입, 근로지표 중에 업무시간이 좀 주목할 만한 결과였는데요. 그 순수입은 컨테이너 품목 같은 경우는 24.3%가 증가했고요. 시멘트 품목은 11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근로지표 중에 월평균 업무시간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5.3% 정도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요. 시멘트 품목은 11.3% 정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시장 경쟁력 지표에서는 운송 거래 단계와 2차 방식의 변화 정도가 크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다단계 운송 거래였는데 다단계 운송 거래가 컨테이너 부분에 약 5%가량 거래 단계가 감소한 결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가격 이차를 통한 운송 계약도 일부 감소해서 시장 경쟁이 일부 완화된 결과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운송 지표입니다. 운송 지표에서는 안전운임 시행 전후에 운송수단 및 빈도가 변경된 것과 그리고 운전자 수급 변화 그리고 신차 이전 등록이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가 안전운임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대신 이제 도로 운송 대신 이제 철도로 전환하는 비율이나 또 카고로 운송하는 비율이 좀 늘었다는 게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운임 자체가 컨테이너와 시멘트 인상률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컨테이너 유입되는 차주분은 좀 일부 늘었고요. 거꾸로 이제 시멘트에서 유출되는 차주들이 좀 느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신차 구입비율이 좀 증가하는 결과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책 및 제도 시행 지표입니다. 안전운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차주 응답이 상당히 높았고요. 부정적인 건 당연히 화주 응답이 좀 더 높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운수사가 시멘트 운수사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지속 시행한다는 응답비율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응답비율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차주분들은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고요. 화주분들은 폐지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는 좀 운수사 입장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결과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자료 23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임 시행 관련해서 화주, 차주, 운수사 관련, 애로사항 관련된 설문한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차주들 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제도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화주분들은 은임 지급 수령이 상대적으로 컨테이너 화주들은 좀 높았고요. 그리고 시멘트나 그 시멘트에서는 화주나 운수사 모두 부대 조항 적용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다는 거가 나왔고요. 아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멘트 차주 이탈이 좀 나와서 이제 시멘트 화주들은 이제 배차 확보가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두 번째가 응답이 좀 높았습니다. 여기까지 성과 분석 결과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안전임 제도 시행 이후에 다단계 운송이나 가격 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 운송의 경쟁이 좀 감소한다는 결과를 좀 도출했고요. 그리고 차주의 순수입이 증가하고 월 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 아까 통계 살펴보았듯이 이제 소폭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교통안전체포의 뚜렷한 변화는 살펴볼 수 없는 결과를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유는 제도 시행 기간이 짧아 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단기간에 교통 안전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점 및 향후 연구 과제입니다. 그 정확한 원가 산정이나 운임 산정을 위해서는 화물 차주나 운수사가 자료 제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을 위한 유인 방안 마련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성과 평가 체계도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정책 지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임제도 외에 이제 화물전자 첨단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는 화물차 안전 운송 원가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그리고 좀 표본 규모를 이번 성과 분석보다는 좀 더 늘려서 대규모로 이제 제도 시행의 영향 성과 분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향후 연구 과제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을 예, 듣는 중에 귀가 쫑긋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 중에 화물 차주의 수입이 좀 증가했고 월 근무 시간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화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긍정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초에 제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목적했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고 횟수는 현격하게 감소하였지만 사망자 수가 증가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좀 짧고 연구 기간이 짧았고 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화물동자뿐만 아니라 화주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또 운수사를 대표해서 또 참석하셨기 때문에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유토론 형식으로 또 상호간에 토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구세주 조사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구세주 입법조사관입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해 주신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발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뭐 앞서 말씀을 많이들 하셨지만 그 이 연구는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을 하고 그 제도 시행 전 그러니까
2019년 그리고 제동 시행 후 2020년 뭐 딱 그 연도는 아닌 지표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 개년을 기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과연 성과 분석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기간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아마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해 관계자분들의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안전의 성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020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또 도로 교통 환경도 또 변한 상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고 분석 시에 사용했던 그 데이터가 그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만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 등등도 이제 분석의 한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의 개선, 고용이나 근로 지표, 그다음에 시장 경쟁력 등의 지표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상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게 되면 그 일부이긴 하지만 확인된 이러한 효과마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어떤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현재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전운임제 폐지에 대한 결정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가 본래의 목적인 그 화물 차주들에 대한 적정 운임 보장 그리고 교통 안전의 확보 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좀 보다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제도가 각 주체들에 의해서 잘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운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수 이거는 뭐 위반이라고 딱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신고 접수 건수이긴 하지만 그게 제도 시행 이후에 2021년 상반기까지 약 1,600건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제도 준수에 대한 인식이 좀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했을 때 특히 화물 차주분들은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노력에 좀 더 힘써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정부도 뭐 관리감독의 역할이라든지 안전 관련해서 뭐 제도 안전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제도의 보완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합리적인 안전운임 산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안전운임 산정할 때 각 주체들 간의 어떤 데이터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뭐 원가 산정의 방식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자분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디지털 운행 기록계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원가 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이해 주체들이 이제 데이터 제공에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운임 산정에 대한 어떤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물가 등과 같은 일정한 경제 지표에 기반해서 이 운임을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 이거 하나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화물차주의 어떤 근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개선 이걸 달성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화물운송시장이 지입제라든지 다단계 구조 같은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떤 발생하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시장 전체의 문제를 아울 수 있는 좀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으면서 이제 국민들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관련해서 뉴스 기사라든지 어떤 커뮤니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요. 안전운임제 유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그런 일반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게 안전운임제가 단순히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목적에서 나타나듯이 과속, 과로, 과적 근절을 유도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해서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이게 제도가 잘 작동되면 화물차주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상당한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그 편익, 안전이라는 편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각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편익과 대비되는 비용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요, 이제 물류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 물류 비용이 얼마만큼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뭐 경쟁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토론 자료집을 보니까 아마 여러 다른 토론자들 분들께서 네,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이제 제도의 효과라든지 부작용, 장단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정부나 입법기관이 올바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 객관적인 자료들이 좀 많이 공유가 되고, 이제 이런 논의의 장이 앞으로 활발하게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구세주 입법조사관님께서 안전운임제 폐지와 관련해서 연구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사점을 주었는데, 뭐 한계가 있지만 지금 당장 이 폐지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이 가져다 할 사회적 편익과 또 비용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는 당연하고 앞으로 전차종 전품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화물노동자들의 노동 특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 중에 좀 한 가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화물노동자들의 작업장, 화물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이 도로 위기 때문에 이 작업장을 일반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은 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노동자들의 그 안전하지 못한 운송 형태는 기본적으로 저운임 문제와 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저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안전운임 제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운임 제도를 논의하려면 제도 도입 취지에 기반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제도 효과가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발제해 주셨던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와 화물연대가 좀 자체적으로 별도의 그 용역을 통해서 진행한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에서 모두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위험한 운송 형태가 감소했다라는 좀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이 안전운임 제가 제도 취지대로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월평균 업무 시간 같은 경우에도 그 장시간 노동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비슷한 수치, 약 9%와 8.3%의 좀 수치로 하락되는 것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과적 부분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과적 개선에 미친 영향이 우리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화주들까지 좀 굉장히 긍정적인 좀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저희 연구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수치가 좀 과적 경험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컨테이너에서 과적 개선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컨테이너 품목은 이 품목 자체가 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 시행 이전부터 특수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적 문제가 좀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안전운임연구단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컨테이너의 75% 정도가 비자발적 요인으로 과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멘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멘트 부분은 톤당 운임 체계,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으면 많이 실을수록 운임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운임이 체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운임 시행 이전에 과적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한 품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적 개선을 좀 보면 시멘트
화주들의 73%까지도 이 과적 개선에 효과를 좀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속 역시도 좀 화주들의 과속 개선에 체감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비자발적 과속이 좀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과속 원인은 50%에 가깝게 화물 도착 시간 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객관적으로 좀 체감이 두드러지진 않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그 안전운행 개선에서는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만 좀 위와 같은 뚜렷한 개선 효과 증명에도 불구하고 좀 화주들이 좀 지속적으로 화물차 안전이 개선됐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주 쪽에서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와 진행한 토론회에서 제출된 통계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구분되지 않은 전체 화물자동차 통계이고요. 실제로 2010년 이후부터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화물자동차 사고는 좀 증가하던 수치에서요. 안전운임 시행 이후에 확연하게 감소세로 그래프가 꺾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승용차나 일반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사고율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증가하던 화물차의 사고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오히려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교통안전 성과는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더 오래 시행되고 시행 비시행 차종 간의 비교 등을 좀 유의미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화주들의 안전운임 도입 효과가 없다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화물 안전운임 도입으로 이 화물 노동자들의 소득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이 동결돼 있었습니다. 3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 시행 이전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운임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합치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운임이 하락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런 저소득, 그래서 자신들의 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것이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의 좀 일상적인 노동 환경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좀 운임을 동결해서 유지하는 산업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임 결정 과정에 화주들이 좀 참여하는 만큼 도로의 안전을 위해 그간 열악하게 유지되었던 운송료가 좀 현실화되어야 된다라는 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화물 노동자들의 소득이 안전운임 도입 이후에 오른 게 그럼 얼만큼 올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화물 노동자들이 운송하는 장시간 노동에 비하면 아직도 순소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순수입이 늘고 노동시간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당 수입이 운수업 평균 시간당 수입의 69.3%에 불과합니다. 월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시면요. 컨테이너가 276시간, 시멘트가 333시간이 라는 숫자에 비교를 해서 실제 전체 임금 노동자나 운송 노동자 대비 굉장히 많은 시간 강시간 노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평균 순수입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시간당 수입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운수업 평균에도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경유가로 인해서 이 화물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안전운임은 좀 유가 연동제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그동안 화주와 화물 노동자 간에 가지고 있었던 권력 차이로 인해서 이 모든 물류비, 모든 원가 비용을 개인이 감내했던 구조를 적어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좀 화주와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최근에 좀 과도하게 운임이 인상된 것은 유가 연동에 따른 유류비 인상분만을 운임에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화물차주 소득과는 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안전운임 제도가 화물운송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다단계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물운송 산업에서 항상 화주는 물류비를 지출하는데 화물노동자는 받는 게 없다는 현실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 결과에서 동일하게 화물운송 산업의 저가 입찰 계약이나 다단계 운송 거래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단계 구조 개선을 통해서 물류비용 절감이나 화물운송 산업의 투명성 확보 등이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실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서도 컨테이너 화주의 56% 정도는 안전운임 일몰제 연장이나
일몰제 폐지에 좀 동의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무역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결과에서도 65.7% 정도만이 일몰제 폐지에 좀 찬성을 하고 나머지 화주들은 그 폐지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압도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역협회가 최근에 너무 대기업 위주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내에서 이 대기업 화주들이 그 많은 물량을 가지고 운송사들과 덤핑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고 안전우님 이전에 실제 중소 화주들의 경우에는 그런 대기업 화주들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그 높은 비용을 좀 감소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안전우님이 도입되면서 물류비의 안정화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투명도에 기여하고 있고 이런 중소 화주들 사이에서는 안전운임제를 찬성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그 지출되는 기업의 비용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전운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전체 사회적 비용에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안전 증진에 따른 사고 비용 감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소화주들과의 상생 같은 부분이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해서 더욱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좀 지불해야 되고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기업의 비용과 도로의 안전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기반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안전운임제로 인해 기업의 물류비가 폭등했다는 주장이 조금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년을 좀 기반으로 시멘트 제조사의 매출을 좀 확인했을 때 실제 많은 운송비 폭등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시멘트 수송에서 이 안전운임제 육송 운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이 시멘트 제조사의 운송비 변화에 끼친 영향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입장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가로막는 일몰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안전운임제가 좀 시행된 것을 보면 제도 도입 1년차 때는 3개월에 제도 유예 기간이 있었고요. 제도 도입 2년차 때는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2021년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우리 화주 대표위원께서 안전운임 위원회를 보이콧함으로써 제도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운임 제도가 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쭉 만들어 오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다시 제도 도입 취지를 부정하면서 이걸 다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도입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운임이 일몰제라고 하는 불안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이 도로의 안전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제도 도입 취지가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전운송 운임과 과태료 조항을 통한 화주 책임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운임 제도는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화물노동자들의 운임을 그냥 시장에 맡겨놓았더니 발생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도입이 된 겁니다. 외주와 다단계 화천 구조에서 이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 화주, 그리고 물류자회사들이 그동안 화물노동자들한테 많은 비용과 책임을 전가해온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도입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서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안전운송운임은 화주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이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을 대기업들과 함께 나누 이 안전의 비용을 대기업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나 처벌 조항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삭제했을 때 이 화물 운송 산업에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꾸기에 이미 산업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안전운임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원가 사정의 합리성 등을 지금까지 안전운임 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많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진척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 안전운임 위원회에 참석해서 서로의 입장을 좀 조금씩 양보하고 논의해 왔던 각 주체들의 노력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저희는 이 안전운임 위원회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좀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 원가 산정에 대한 논의가 제도에 대한 논의와 자꾸 등치돼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요, 저희는 차종 품목을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류산업이 이제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요. 작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과 올해 있는 경유가 폭등도 사실 한국만의 문제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이 극복해오는 방식이 그동안 이 화물 노동자들 혹은 아래로의 비용과 책임 전가가 너무 만연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이것은 이해 주체 간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고요. 이 안전 운임제는 그러한 사회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운임을 낼 수 있게 하는 협의 틀을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운임 제도가 새로운 차종과 좀 품목에 확대돼서 이를 위해서 각 주체들이 좀 노력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 이거는 그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제도 도입 취지에 기반한 제도 운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께서 일몰제 폐지의 당위성 그리고 품목 확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사실은 계속 이야기해오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정리하지는 않겠고요. 오늘 이 토론회에는 화물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화주의 입장을 대변해서 또 운수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또 토론자로 나와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비교해 가면서 정리해 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국토교통부도 오늘 토론회에 초대를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파업이 종료되자마자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운송사업연합회 최진아 상무님의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화물연합회 최진아 상무입니다. 그럼 이런 토론장을 마련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토론 의견은 그 유인물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경과상인데요. 우선 안전운임제가 왜 도입됐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자율적 경쟁체제가 정상적인 운임산정, 다시 말해서 공정한 가격 책정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이 시장이 굉장히 경쟁 과열 시장이라는 것인데요. 과거 표준 운임제 도입 당시 연구 내용을 잠깐 이용해 보면 화물 운송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자에 비해 제한적 운송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하주의 시장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통해 시장 자유 운임제가 운영됐다는 것이죠. 물론 하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물류비 절감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주는 물류 원가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수사업자와 차주는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운수사업자는 하주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고 뭡니까? 덤이죠. 재값어치에 조금 더 얹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재투자 비용에 대한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주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주의 이익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시장 구조가 만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하고 지입제인데, 물론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운송 원가 상승을 그동안 인정하지 않는 시장이고, 하주와의 물량 운송 계약도 단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은 1년 단위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저 입찰제를 통해서 운송비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직영화 운영은 이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 단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도 시행된 화물선진화법에서
그 필수적 거래, 그 유통단계인 2단계 거래로 개선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개인 사업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직영화를 통해 개선했을 때 하주와 운수 사이 운임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임이 책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니 일정 원가 밑으로는 입찰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여타 산업 구조에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 입찰제 등 비딩을 통해서 저운임 또는 저가격 상황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그 언론에 공포됐다시피 납품 단가 그 조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화물 운송 시장의 저운임 구조 문제는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라고 말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죽하면 물류 대기업도 눈물 쏟아내는 최저 입찰제라는 기사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수출은 6입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물류 성과 지수는 25입니다. 물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물류 산업은 낙후돼도 뭐 된다는 의미인지 의문이고요. 화물 운송업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적정 운임을 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2016년도에 운송사업자하고 영세차주를 위한 적정운임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됐고 2018년도 화물법 개정을 통해서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국교통연구에서 발표했던 성과 발표에 대한 그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한국교통연구에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분석했는데 안전운임제 시행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우선 교통안전지표를 보면 그 5축 이상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량을 추정해 볼 때 사고 발생이라든지 부상자 수위 통계 자료는 저희는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 이해주체의 주관적 의견은 평가 기준보다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그 고용 및 근로 지표의 경우에는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차종의 업무 시간 감소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화물차 운전자의 임금 상승 시 교통사고의 감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시장 경쟁력 지표에서도 다단계 운송 거래가 감소되었음이 확인됐고 입찰 방식의 변화에도 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화물 물동량하고 운송 지표에서 트랙터 신차 구입 비율의 증가도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집행 및 제도 시행 지표인데요. 안전 운임제에 대한 인식에서 운수 사업자는 부정적 의견을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는 54%, 시멘트는 68%, 그리고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컨테이너는 55%, 시멘트는 80% 나와서 전반적으로 안전운임 제도에 대한 유지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 주체별 애로사항인데요. 운수사는 이제 컨테이너의 경우 여전히 물량 확보하고 하주 요구 대응 사항이 어렵다는 의견이 81.7%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경우 부대조항 적용 시 애로사항이 35.3% 나왔는데 이는 하주사에 대한 클레임이 그 주요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물류비 부담 증가 관련 검토에서 우선 컨테이너의 경우 저희가 표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단일 구간에 대한 예시지만 과거 신고 운임의 경우 통상적으로 20%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금액보다 지금 3개 연도에서 지금 책정된 안전 운임이 더 낮은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까 화물연대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대기업 하주사의 경우에는 그 당시 신고 운임의 거의 뭐 한 30%밖에 주지 않고 운송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 당시에도 안전 운임 그 도입 전에 신고 운임 때도 별도 할증 운임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물류비 증감상을 보더라도 그 지난 2018년도까지 그 물류비의 변화가 크게 없음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제조업체 물류비 관련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2016부터 2026까지 국내 기업 물류비하고 기능별 물류비 변화는 미미함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저희 업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당초 하주하고 운수사, 차주의 대립 구조를
조건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전히 갈등 구조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경쟁 과열 시장에서 저단가 경쟁이 지속될 경우 물류 산업의 구조적 피폐화는 더욱 가속화할 될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하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화물 차주의 적정 수입 보장과 뭐 물론 지금은 운수사업자의 마진이 부족하지만 화물 운송업계 전체의 적정 운송 운임을 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향후 안전운임제의 발전적 개선 방향을 간략하게 제안드리면 뭐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제도 시행 초기에 완벽한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이제 3년차 적용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면 지난 3년간 이해관계자 간 대립구조에서 결정된 안전운임에 대해 하주나 운수사 차주 공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첨예한 대립관계로 합의 운임이 나오지 못하고 공익위원안으로 제시된 안전운임에 대해 표결을 통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문조사값의 사용과 공익위원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설명이 없다는 점도 큰 불신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설문조사값의 사용은 3년 진행 동안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고 표준 원가로 방향성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견은 향후 안전운임 산정 구조가 하주가 제기하는 운수사, 차주의 원가 항목에 대한 문제를 해결토록 모든 원가 항목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표준 원가를 사용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운임 산정위원회에서 운송 운임과 위탁 운임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행 안전운임 산정 과정의 문제로 지금 우려를 제기하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품목 확대 가능 범위에 대해 철저한 논의를 통해 화물법에 반영시키고 반드시 안전운임 산정 과정은 좀 전면 개편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운수사를 대표해서 우리 최진아 전국 화물자동차연합회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제 토론 내용 중에 주신 내용을 보면 대체로 운수사들에서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해 주신 게 눈에 띄고 다소 운수사의 마진이 부족하더라도 화물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운임제는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우리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의 실장이신 이준봉 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그 화주의 의견을 좀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화주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 및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그 화주들은 3년간 제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또 그 제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제도 운영 중 발견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불합리함을 좀 보완하고 교통안전효과의 추가 검증을 위하여 우선 제도는 일모로 새로운 제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안전을 너무 운임의 관점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운송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뭐 새로운 명칭의 제도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운임제 화주에서 느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지금 앞부분 말고 53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물류비의 단기간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었습니다. 최근 그 고시된 인상률은 사실 2021년도에는 1.93% 그리고 2022년도에는 1.57% 등 운임 상승률은 보기에는 되게 낮게 보이지만요. 이 동 인상률은 0km부터 1000km, 왕복 1000km 구간을 단순 평균하면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 보니까 요 각 거리별 세부로 저희가 조사해 보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시행 후 그
컨테이너 운송의 절반이 집중된 단거리 같은 경우는 최대 30에서 40% 운임이 인상되었고요.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중복 할증으로 품목별로는 40에서 70% 이상 운임이 증가했다는 화주들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아시다시피 저희 화주들은 해상 운임이 4배 이상 그리고 항공 운임도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물류 삼중고를 겪으면서 원가 경쟁력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우리 화물연대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역협회가 대기업의 운임을 너무 대변하는 거 아니냐 말씀 주시지만 사실 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2020년 기업 물류비 실태 조사를 보면 기업 물류 비중, 도로 운송비 비중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높아 운임 인상 여파는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우리나라의 고용의 83%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저희 무역기업 중 10곳 중에 7곳은 안전운임 수준이 좀 과다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단순히 운임이 올라가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단기간 내에 급하게 올라가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저희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불황의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컨테이너 운송을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은 이용률이 낮고 단가 경쟁이 심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기업들은 지금 물류비 급등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이제 국내 생산을 좀 중단하고 해외 생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기업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주들이 이런 높은 안전운임제를 피해서 해외 생산이라든가 또는 자가운송을 선택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국내 운송시장의 규모가 적어지고 경쟁력도 축소되는 그런 루즈루즈의 상태도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임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연 안전운임제가 교통안전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연대에서는 저희 화주 측에서 화물차 통계를 좀 오해 곡해하지 않았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교통연구원의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화물차 전체 통계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교통연구원에서도 여기 자료에서 나왔다시피 사고 발생과 부상자 수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사망자 수 그리고 과속 단속 건수 그리고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교통 안전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에 저희 성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한 상태고 그 결과가 6월 말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는 화주뿐만 아니라 차주도 같이 조사했고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차주 약 500명 대상 조사에 의하면 화물차주의 운전자 업무 환경이라든가 근무 형태에는 제도 시행 전이나 후에 큰 변화가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임이 상승한다고 해서 도로 안전교통이 꼭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안전을 위한다면 좀 더 직접적인 방안, 뭐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든가 어떤 디지털 운행 기록을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수급과 관계없는 이런 일률적인 운임으로 운송업계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됩니다. 기존에는 장기계약 또는 대형계약을 통해서 화주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수사는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한 어떤 자연스러운 시장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물동량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그냥 일률적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 시장 기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률적인 운임은 결국 운송업계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도 좀 사라지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할증에도 운송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시장의 혼란을 좀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탱크 컨테이너 30%, 냉종 냉장 컨테이너 30% 이렇게 일률적으로 운임이 올라가고 중량물도 일정 기준이 올라가면 10%씩 올라가고 또 일정 넓이나 길이도 10cm가 넘어가면 또 운임이 올라가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인천이나 평택은 또 지역 할증이라는 이런 다양한 중복 할증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또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부대 조항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면 예를 들면 구조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가나다라 마바 거항까지 있고요. 그 거항에는 또 1, 2, 3, 4, 5항. 그래서 총 너무나 많은 부대 조항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많이 화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화물 차주의 그 운임을 그리고 비용을 보존해주는 그 제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그 기업인 운수사업자 운임을 또 이렇게 이걸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화주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그 운임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안전위탁운임이라 그래서 차주의 운임이 정해지면 그 운임의 정률적으로 안전 운송 운임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운수사의 마진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화주 측 입장에서는 왜 기업의 이윤까지 이렇게 법으로 보장해 주는지에 대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나라마다 운송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호주에서 이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호주에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운송 산업 내 안전을 어떤 운임으로 법제함으로써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전과 보수 간의 연관성에는 근거가 제한적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파악해 보면 캐나다 밴쿠버 일부 항만이라든가 호주 일부 주 그리고 브라질 등에서 이게 이 안전운임제 비슷한 것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운송 이 시장 구조가 다른 부분을 물론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런 실패 사례도 있었다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은 결국 저희 무역업계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에 한 760개의 무역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해왔는데요. 약 70.6%가 현재 안전운임이 비싸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67.1%는 부대 조항 및 할증 범위가 과다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부대의 조항과 할증에 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과도한 할증류 그다음에 부대 조항을 강제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저희가 앞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5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종합하면 지난 3년간 다양한 부작용 및 문제점이 발견된 안전운임제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머루 화주와 차주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논의를 제안합니다. 간략히 큰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차주의 체주 운임을 제시하고 어떤 비강제로 제도를 안내한다든가 또한 장기 대형 계약에 대한 어떤 운임의 할인폭을 주심으로써 어떤 시장의 기능은 일부 살려주시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도 취지와는 좀 무관한 그 운수사의 운임까지 보장해주는 이런 운수사 운임은 좀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40여 개에 이르는 그런 할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화 아니면 원가조사 왜 30% 운임이 할증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원가를 조사해 주신다든가 그래서 할증료는 딱 법적 할증, 그러니까 공휴일 등 이런 법적인 부분을 제외한 것들은 외에는 좀 이게 비강제로 좀 전해주는 비강제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주 설문에 의한 어떤 원가 조사가 아니라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디지털 운행 기록이라든 같은 DTG라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원가를 좀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안전 운임 구성 위원회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용자
그러니까 화주와 그리고 운수사와 화물연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용자인 화주는 3이고 그리고 이용자인 운수사와 화물연대는 6인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화물연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난해 저희 화주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서 중간에 보이콧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보이콧한 이유는 저희 무역업계에서 오히려 그 운임제 화주의 운임에 너무 반영되지 않으니까 좀 보이콧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안전운임제가 지속을 하게 하려면 사회적 합의 필요한데요. 이거는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강요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이게 너무 운임의 관점이 아닌 안전관리 자체의 관점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일 운행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어떤 휴게 시간을 좀 보장해 준다든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화물차지의 어떤 운행 기록을 좀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운송 시장의 구조를 좀 개선하는 노력도 같이 좀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운수사에서도 잘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해 당사자 간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 방식도 한번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호주에서 실패한 사례에 대한 그 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이 운임을 결정하는 이런 거를 위원회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갈등만 일으킨다라는 그런 권고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뭐 전문가 기구가 혹시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 맡겨서 추후에 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 약간의 그 각 이해 당사자들을 대립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주가 없으면 화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주가 없으면 차주도 없는 그 둘 관계는 상생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화주는 차주의 정당한 운임 보존을 누구보다 바랍니다. 다만 좀 더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임 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제도는 지나치게 화주의 의무만을 강조한 듯합니다. 화주의 의무와 함께 차주의 의무도 좀 지켜지기를 바라며 중장기적으로 운송시장 고전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화주의 입장을 대표해서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 지루해질 뻔도 했던 토론회가 긴장감도 생기고 이제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중소기업들이 다수의 의견으로 안전운임이 과다하다라는 요구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임 상승이 안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그 휴식 시간 확보와 하루의 운행 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몰 후에 새로운 제도 도입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만들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운수노련 임월산 부의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 2천만 명의 운수노동자 대표하고 있는 국제운수노련 대표에서 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 토론회 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난주 하셨으면 제가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유럽에서 유럽 나라에서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이 안전운임제 도입에 대한 관심을 보여서 제가 유럽에 가서 안전운임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연기할 수 있어서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안전운임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일단
화주 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신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도 폐기 이후에 토론하자 다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토론하자 말씀하시는데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운임 위원회의 보이콧한 단체가 폐기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자 얘기하면 이거 신뢰 관계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토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추가 검토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물류비 법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화주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운수사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객관적인 분석 좀 그리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수사 쪽에서 일단 46쪽 보면 일단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 물류비 그 비율이 일단 매출 중에 물류비 비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자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중에도 대기업 중소기업 마찬가지로 별로 이제 큰 차이로 일단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 이준봉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화주들이 마한 부분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의 객관성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단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안전운임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업 전후에 뭐 국토부가 이제 화주 쪽에서 하도 유례 없는 제도이다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10년 동안 안전운임제 이제 세계적 흐름을 조사하고 뭐 어떻게 보면 관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좀 답답한 얘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 그 세 가지 부분 중심을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운임과 사고율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관한 부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많이 나오는 얘기 호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호주 안전운임제 그 전국 안전운임제 어떻게 폐기됐고 그리고 재도입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제 한국 안전운임제가 유례 없는 제도인가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 그리고 ILO에서 하는 얘기 ILO에서 안전운임 관련한 논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교통연구원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전운임제 지금 사고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엔 시간이 짧고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거 이것이 맞는 얘기인데 해외 학자들도 안전운임제 한국 안전운임제 보면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 제 토론문에 전부된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벨스 교수의 의견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제 교통연구원의 연구도 보신 것 같고 일단 비슷한 의견인데 시행 기간이 짧을 뿐더러 활용 가능한 동기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운임제 차정에 특보된 데이터가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사고율, 그 사고 감수율 지금 감지하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부족할 때 이럴 때는 선행 연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교통연구원 보고서에서 선행 연구, 해외 연구 아주 형식적으로 언급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른 당사자들이 파업 기간 동안 정말 검토하지 않은데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해외 사례도 언급하시고 연구도 보셨기 때문에 조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얘기 다 하지는 않겠지만 66쪽 보시면 일단 호주의 일단 안전운임 관련한 그리고 뭐 화물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조사 예전부터 조사한 마이클 퀸과 랜스 라이트 교수의 이제 한 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전운임제의 기본적인 이론인 거죠. 일단 화주로부터 물론 영어이어서 죄송합니다. 번역할 시간이 없어서 화주로부터 비롯한 시작하는 그러니까 경제적 압박 때문에 이 압박이 운수사한테 가해지고 운수사가 화물 노동자에 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경제적 압박이라는 것이 당연히 낮은 운임, 저가 입자 뭐 이런 성과에 기반한 운임 이런 압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게 이제 화주 쪽에서 말씀하신 시장의 자유적인 운임 결정
결국은 안전사고이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다. 이 이러는 건데, 이 이러는 검증한 논문은 수십 개가 있는 거죠. 즉, 안전, 운임과 안전사고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 여기서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 토론문은 역시 전부터 마이클 바이오스 교수의 의견서에 보시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데 미국에서 진행한 많은 연구에서 일단 분명한 관련성 찾았는데, 운임 인성 대사고율 감소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1:6에서 1:3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호주에서 데이비드 피츠라는 교수의 연구인데, 안전임제 이제 79년부터 뉴사우스웨일스 주 호주의 한 주에서 시행되어 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가 좀 더 많은 거죠. 뭐 이 데이터 분석해서,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스와 전국의 화물차 안전사고 비교해서 회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견인차 뉴사우스웨일스 견인차 사고 한 171건 피할 수 있었고 205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결과는 구체적으로 일단 전부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안전 이 사고 감소율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단 토론이 되고 있는데, 화주 쪽에서 안전 효과, 안전인제의 안전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게 결국은 데이터의 문제를 제도의 효과 문제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문제 우리가 극복하면 되는 것이고, 그 극복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의무제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호주 안전운임제 폐기 과연에서, 사실 제가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흥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운임제 이제 호주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적으로 이제 안전운임과 이제 이런 제도 도입을 위해서 호주의 수많은 학자, 정치인 그리고 노동조합, 요즘은 사용자 단체 일부 화주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명예훼손하는 수준에서 뭐 제도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호주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이제 되게 오래 전부터 안전 운임제고 비슷한 운임제도가 시행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다른 주에서도 도입된 전망이 있는데, 전국 법은 2012년에 일단 법제화 되었고, 안전 운임 심사위원회 2014년 제도가 2013년부터 이제 가동됐고, 그 다음에 운임이 2016년에 결정됐는데. 여기서 폐기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폐기된 이유에 대해서 역시 이제 전부 자료 데이비드 피츠 교수의 의견서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패했다는 내용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결국은 날치기로 폐기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반대한 일단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토입을 반대했던 정당이 집권하고 나서 폐기를 선언하고 일단 작정에 들어간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화주 쪽이나 다른 쪽에서 일단 인용하고 있는 안전운임, 호주의 안전운임제의 폐기 근거가 된 PricewaterhouseCoopers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 정부의 연구 영역인데 문제가 많은 보고서인 거죠. 그런데 실패했다, 안전과 운임의 관련성이 없다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보고서에서 보시면 안전운임 심사위원회 계속 가동되고 15년 안에 안전사고는 28% 감소할 것이다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그 안전사고의 사회적 비용과 이 체류 운영 비용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했을 때는 이 체로 운영하는 비용을 부풀려서 비용이 더 많다 얘기했는데, 뭐 여기도 역시 이제 전부터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부풀려졌고 이그 사회 비용 편익 개선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이제 인용하는 것을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화주 쪽에서 인용한 57쪽에 이제 영문을 넣으시면서 인용한 보고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보고서인가요 혹시? 아니 저희. 예. 저희가 그 하는 거는 호주 정부에서 옴부지만. 예, 아마 보고서에 그렇게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갑주가 없어서 영어 좀 멋있게 보려고 영어 넣으신 것 같은데, 멋있어 보고 싶으면 갑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또 화주 쪽에서도, 그리고 일단 교통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정부 일부 인물의 발언문을 인용해서 이것이 큰 거다. 일단
제시하신 것인데 사실 철저한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 위에서 제가 자료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노동당 관계자하고 좀 통화했거든요. 제 입법이 그러니까 재도입 입법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일정이 다 이제 내부에 나와 있는데 다 공개할 수 없지만 1년 안에 입법 다시 도입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많은 주에서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스 비롯해서 일단 안전위원님 제고 비슷한 제도가 일단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강화되고 다른 주에서 도입도 전망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위원님제 한국 안전위원님제가 정말 유례 없는 제도인가 뭐 아닌 것은 다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조금 이제 얼른 두고 얘기하고 하니까 브라질도 말씀하시고 캐나다도 말씀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나라마다 운송 구조이나 그 시장 구조이나 선행법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제도가 똑같을 수 없지만 비슷한 원칙이 다 일단 있는 것입니다. 원가 회수가 모든 노동 시간에 대한 보상 그리고 화주의 책임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이제 모든 제도에 좀 다른 방식으로 반영돼 있는데 이 원칙도 역시 국제 노동 기구 ILO에서도 필요한 각 나라에서 도입되고 화주와 운송사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제 준수하고 존중해야 되는 원칙이다. 지금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ILO에서 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속가능한 운임 제도의 이름으로 일단 모든 정부의 그러니까 회원국에게 이제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화주 책임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ILO 지침에서 책임 사수 개념을 씁니다. 책임 사수 개념은 일단 그 화주부터 시작해서 화주 비롯해서 도로 운송 사수 공급 사수의 모든 당사자들이 그 화물 노동자들이 보건 안전과 노동 조건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그 핵심은 계약 관계 을 통해서 안전하지 못한 행위, 안전하지 못한 운행 행위를 유도하면 안 된다. 이게 책임의 사수 원칙인데 안전운임제가 책임 사수 일단 화주가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런 위험한 안전 운전 행위를 유도했는지 아닌지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것이고 이 책임 사수 원칙에 부합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책임 사수 훨씬 더 보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위원회가 유리 없는 제도이다 이런 좀 소모적인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제 안전위원회 한국의 안전위원회가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표준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죠. 이문제 일단 앞두고 있어서 준수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더 이상 유례가 없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제도에서 도입할 수 있는 가져와야 되는 시스점에 대해서 좀 토론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준수율 제고에 대해서 일단 뉴사우스웨일스 주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수준이나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단 조사 감시 감독 역할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는 앞으로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화물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세주 조소관님이 이제 국내 뭐 이런 그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다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이제 뭐 이런 저런 신문도 보고 이제 댓글도 봤는데. 뭐 공감하는 내용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파업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스, 블룸버그 거의 모든 이제 이런 핵심 이제 외신에서 보도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제가 좀 본 것은 좀 재미있게 본 것은 안전위원님도 얘기했어요. 이 파업의 이유를 얘기한 거죠. 안전위원님 제도도 설명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저도 이제 유럽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화주적 그 전부 자료에서 유럽에서 이제 뭐 휴식 시간이나 노동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도 도입해달라는 말씀하시는데 유럽에서 다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안전위원님 얘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ILO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파업을 왜 했고 그리고 국토부가 화물연대하고 이 체류 지속 약속한 것, 합의한 것은 다 뉴욕타임즈에 보도됐거든요. 안전운임제 얘기, 아, 월스트리트저널이죠. 보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ILO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제 폐지하고 북목호 확대하면 한국이 보통 한국은 우리는 유럽을 보고 뭐 모범 사례 찾으려고 하는데 한국이 모범 사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채로 폐기하면 우리는 그냥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임월산 국제운수노련 부의장님께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그 호주의 그 안전운임제가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좀 반론도 좀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난 15년간 진행되면서 사고율이 28%나 감소했다는 말씀해 주셨고 다만 보수정부가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 보다 더 크다라는 평가를 함으로써 일종의 왜곡된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제도가 폐지되게 된 것이지 실제로 지금은 주 단위에서는 다시 이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현재 상황을 전국 단위에서요. 네, 전국 단위 주 단위에 있고 전국 단위에서 재도입. 네. 되어 전망이다. 네네네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비교적 우리의 사례가 짧은 기간임에 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호주의 경우는 15년 동안 진행되면서 28%나 사고 감소한 측면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하실 말씀들이 아마 있으시고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폴 라이언 아니군요. 네. 토니 쉘든 호주 노동당 상원위원회 영상을 시청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우리 임월산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영상은 시청하지 않고 바로 그 마무리하는 토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1시간 반 정도 이 토론을 예정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토론을 열띠게 해 주셔서 특별히 제가 토론자분들의 토론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좀 한두 분 정도 더 의견 좀 듣는 것으로 하고 우리 발제자의 네, 마무리 정리 말씀 듣고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한 우리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장이신 최인호 의원님 말씀 듣는 순서로 오늘 토론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론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전문위원이신 김우철 우리 전문위원도 함께 참여를 좀 하고 계셔가지고 토론 들으시면서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김우철 국토교통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뭐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요. 전혀 좀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논의가 이제 안전운임에 대한 논의지만은 이 안전운임제 도입이 사실은 과적, 과로, 과속 이런 것에 따른 어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연구원에서 이 평가하기 안전운임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교통안전 측면 이외에도 시장 경쟁 지표라든지 화물 물동량 운수 지표라든지 제도 시행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평가까지도 함께 이 평가가 된 것입니다. 다섯 개 영역에 48개 지표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그 변화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것도 물론 긍정적인 그 측면이 있지만은 이 안전운임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파업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된 거거든요. 파업의 피해가 그전 세 번의 파업에서 10조 1000억의 피해가 발생했지만은 안전운임을 도입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파업이 한 번 발생했지만 피해액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시작은 교통사고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그 다른 사회적인 그 편익이 굉장히 증대가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전운임이라는 이런 소극적인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표준운임이라든지 경제운임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한번 이 개정이 되고 나면 제도 도입이 되고 나면 거의 10년이나 20년, 30년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운임에 적용된 어떤 제도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납품 단가라든지 뭐 경제지대라든지 이런 다른 영역에도 사실은 이 적용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어떤 적극적인 개념으로 안전운임 이 개념에서 표준운임이나 경제운임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오늘의 이 논의가 사실은 그 과거 같으면 전혀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위주의 사회에서 어떤 오픈소사이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 사회가 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 개정에서는 안전운임이라는 소극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표준운임 이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파업이 지난 세 번 있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었는데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익의 계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연구원 선임 연구원께서 앞에 토론을 들으시면서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교통연구원 성원무입니다. 뭐 저희 연구원 주체로도 한번 성과평가 토론을 했었는데 또 오늘 또 새롭게 저희가 원가조사 분석도 하고 성과평가 분석도 하는데 그런 부분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또 이제 원가조사 분석 산정을 하는 데나 또 성과 분석을 또 하게 될 기회가 된다면 요 의견 수렴 잘 해갖고요. 좀 더 좋은 원가 산정이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성과 분석하기 위해 의견 수렴 최대한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안전운위원회 한 3년 동안 참석했을 때 화주, 차주, 운수사, 원가 뭐 한쪽은 내리려고 하고 한쪽은 올리려고 막 싸우다가도요. 안전 얘기 나오면 다 집중을 하십니다. 또 우리 화물차들의 차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자 그 취지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었고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원가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안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논의가 뭐 첨단 장치를 활용하든가 근로시간을 개선하는 정책이라든가 많은 안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회에서도 많은 내용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주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주와 운수사의 협조 없이는 저희가 원가 산정은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 우리 최인호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 팀장님, 최인호 의원님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장시간 국회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16년도 11월 달에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발의를 해가지고 한 2년 반 후에 통과가 됐고 또 오늘 성과 토론회가 5년 반 만에 되네요. 발의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새삼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애초에 처음 발의해서도 여러 토론회가 있었고 법안 소위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안전운임제법제와 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이 오늘의 성과 평가에서 대부분의 발제자를 포함해서 토론자들께서 우선은 긍정적이다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연구원의 오늘 이제
우리 박사님 발제하셨는데 그 데이터의 한계라든지 또 짧은 기간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뚜렷한 긍정적인 지표들은 애초에 저희들이 법을 도입할 때에 예상한 것만큼이나 그 기대 수준에 미친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보람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 무역협회에서 이제 제기했던 이제 일몰 후에 새 제도를 이제 도입하자라는 주장 그 근거가 이제 한 세 가지가 있었죠. 뭐 물류 비용이 급등한다든지 교통 안전 효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든지 또 운수 사업자의 운임 이것은 이제 하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등등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글쎄요 그 뭐 과학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제시가 좀 덜 된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이제 그 52페이지에서 했듯이 안전 운행을 위한 방안에 대한 제시 이것은 좀 참고할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이몰산 우리 토론자께서 한국이 안전운임과 관련돼서 모범 사례를 만들려는 선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적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선 이후에 이제 활동 방향으로 모레 6월 30일입니다.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 소속 의원님들의 공동 발의로 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몰제 폐지 또 적용 대상 품목을 두 개 품목에서 일곱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어쨌든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우선 법안으로 선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도 또 그 주제 발제를 하신 분이나 모든 토론자들께서 강조했듯이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토론 또 사회적 합의를 또 만들려는 노력도 게을리지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오늘 또 특히 이 언론에서도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국민 안전에 또 국민의 이익으로 다 기결이 될 수 있도록 이 토론과 또 법제화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가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제이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그 지금 토론 같이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좀 생략하고 바로 우리 이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어디에 계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네네. 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국가 변동이 국가가 13.4%에 인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8년도에는 1614원이었습니다. 정유가 평균 정유가가 그런데 2018년도에는 1391원이었습니다. 저희 시멘트 업계는 2009년부터 타리프에 국가 연동을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10년 동안 유가가 13.78% 인하가 됐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가 아닌가, 이래서 마치 저희가 국민이 인하시킨 것처럼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통 정보에서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도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법적 의무를 받고 안전하게 운행 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 또 같은 생각이고, 화주가 있어 화주도 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돼서 향후에 안전운임제가 좀 더 잘 운영이 됐으면,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뭔가 조사 방법이라든지 안전운임위원회의 어떤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안전을 위한 그런 정책들도 좀 준비가 돼서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부경대에서 왔습니다. 네, 어디요? 네, 부경대 아, 부경 학교에서 오셨군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화물연대와 함께 별도의 연구 영역을 이제 진행하셨던 그 영역팀의 단장님이시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별도의 시간을 갖고 발제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네, 별도의 자료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 당에서도 함께 참고해서 예,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토론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인호 의원께서, 우리 팀장님께서 마무리 아까 발언해 주셨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안도 저희가 제출을 하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제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 각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확인을 해야만 제도 보완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품목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고 더 살펴봐야 하는지도 이 토론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운송사를 대표해서 그리고 화주를 대표해서 그리고 화물 노동자를 대표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또 우리 입법조사처에서도 또 다양한 분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이런 분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논의되는 사회적인 대화의 틀, 사회적인 합의 절차를 잘 준수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분, 토론해 주신 분, 그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